바꿔봐 혼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비에게 서운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언덕이가 향한 마을에는 재물의 운이 있다는데 그리씨를 향하고 있네요. 고구려 고분 벽과 그림 안에 두꺼비가 그려져 있어요. 고구려인들은 대양 속에는 삼족을 그렸고 밤의 여왕인 달 속에 개수나무와 억도끼 두꺼비를 그렸습니다. 이 세 가지 신화적인 요소를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상을 섞어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래동화인 홍집밭지에 등장하는 두꺼비는 항아리의 구멍을 막아준 착한 두꺼비예요. 또 스스로를 희생시켜 은혜를 갚은 두꺼비도 있어요. 민화나 속담에 나오는 우리 두꺼비는 진숙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서양 동화에는 안마의 마법으로 두꺼비가 된 왕자님도 있습니다. 세계 반반 곳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두꺼비가 아차산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르이게야 가와즈 도비꼬무 미즈노톱.